해수를 담수로 바꾸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네, 국내에서 기존 공정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인 새로운 해수 담수화 공정이 국내에서 개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기술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열공정 극한기술연구실 김효창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었던 요인이 정삼투 공정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이 해수담수화에 쓰인 기술이 역삼투 공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역삼투 공정은 압력차를 이용해서 해수에서 담수를 분리해내는 방식입니다. 네. 이에 반해 그 정삼투 공정은 삼투압차를 이용한 기술로 해수보다 삼투압이 큰 유도용액을 제조해서 멤브레인의 반대편에 흘려주면 인위적으로 가압을 하지 않아도 삼투 현상만으로 해수에서 담수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삼투 공정을 도입하고 나서 에너지 소비가 기존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네, 역삼투 공정으로는 1톤의 담수를 생산하기 위해 보통 4에서 10kWh 정도의 전기 에너지가 소비되는데요. 네. 정삼투 공정을 적용하면 대략 한20% 정도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톤당 생산비로 보면 대략 150원 정도의 절감이 가능해, 1000원 정도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네, 결국은 담수 생산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싼 가격 때문에 할수 없었던 일들이 앞으로 좀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중동과 같은 물 부족 국가에서는 담수가 식수로만이 아니라 공업용수나 관계용수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수로부터 담수를 생산한 비용이 낮아지면 결국 산업 및 농업에 필요한 용수의 간격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물 부족 지역에서도 해수를 수자원으로 사용해 산업이나 농업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효율적인 기술인 것 같은데요. 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플랜트를 상용화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개발한 파일럿 플랜트는 하루 생산량 20톤 규모인데요. 담수화 플랜트의 경우는 보통 대형 테스트베드를 통한 실증 실적이 없으면 상용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1만 톤 규모의 테스트베드로 스케일업하는 연구를 거친 후에 상업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3년 정도의 테스트베드 연구가 끝나면 대략 시기적으로는 한 2017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상업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2017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상업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완성된 이 정삼투 공정 해수 담수화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또 폭넓게 활용될 수가 있다고요? 네, 정삼투 기술은 삼투압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염분의 농도가 아주 높은 폐수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알려진 셰일가스전 개발 시 배출되는 폐수의 경우는 그 염분 농도가 몇십만 ppm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삼투 기술은 그런 초고농도 폐수를 처리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계연구원 열공정 극한기술연구실 김유창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